지금 3시 한 48분 정도 됐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기온이요, 이렇게 보시면은 40도에서 41도 왔다 갔다 하죠. 좀 날씨가 여러분 예전과는 조금 다른 양상을 좀 보이고 있어요. 왜냐면은 예전에도 고온으로 이렇게 올라갈 때는 분명히 있었어요. 고온으로. 근데 이렇게 35도, 36도까지 이렇게 지속적으로 올라간 적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이게 문제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35도 밑으로, 그러니까 30도 뭐 그 정도 전후로 해서 이렇게 그 올라가는 기온들은 그래도 뭐냐면 다육이들도 그렇고 식물들도 이렇게 견딜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상당한 고온이죠. 35도, 36도가 거의 대전도 거의 일주일 가량 계속 이렇게 지속이 됐습니다. 일단은 안에 있는 방울복랑금은 선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은 이제 35도, 36도라는 그런 고온으로 계속 이렇게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는 뭐냐면은 뭐가 문제냐면 밤의 기온이 30도 밑으로 이 내려가는 게 아주 그 시간적으로 아주 짧아요.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쉽게 말하면 열을 좀 식혀야 하잖아요. 우리도 물을 먹듯이.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분명히 노지에 있는 아이들과 하우스는 다르다고 했습니다. 지금 하우스를 얘기를 해드리면 물을 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렇게 밭에 있는 아이들이요, 여러분 지금 전체적인 아이들은 다 괜찮은데 물길이 있어요. 밭에 보시면은 제가 물길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물길에 그 물을 많이 머금고 있는 아이들은 지금 가끔 하나 두 개씩 두세 개씩 녹는 아이들이 죽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열이 막 여기 안에가 최고가 42도 정도가 나가기 때문에 42도예요. 여러분 95% 차광을 했는데도 여기가 뭐냐면은 42도까지 나가고요. 지금 40, 41도잖아요. 거의 4시가 다 돼가는데요. 글쎄요. 역대 날씨에 이렇게 3, 4시, 4, 5시가 됐는데 여러분 40도가 된 적이 있었나 모르겠네요. 저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2, 3시, 뭐 3, 4시 되면 기온이 좀 내려가죠. 이렇게 막 고온으로 40도 막 이렇게까지는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사실은 음식 방송을 해드릴 게 너무 많은데 지금 못해드린 이유가 여기서 킵을 해야 돼요. 제가 여기서 한 8시까지 있어요. 왜냐면은 오전에 일찍 나와야 하기 때문에 10시, 11시까지는 제가 나와야 되거든요. 왜냐면은 예전에는 그래도 한 10시 넘어서 11시, 오전 11시 정도 되면 이렇게 기온이 그때서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전의 그 기온의 양상을 보면은요, 여러분, 오전부터 기온이 올라가요. 뭐 34도, 33도 막 이런 식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지금 오전이 되게 위험해요. 오전 시간도. 그러니까 최소 10시부터 11시까지 이렇게 나와서 선풍기를 돌려주고 어쩌거나 막 그런 것들을 해야 돼요. 그리고 특히나 여러분들 뭐냐면은 창 중에서도요 이렇게 빨간색으로 물드는 창들이 있어요. 요런 아이들이 상당히 약해요. 열에. 그러기 때문에 요런 아이들은 물이 많은 경우에 이렇게 뭐냐면은 이렇게 조금 푸르스름한 아이보다도 더 죽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왜 안 죽었겠습니까? 지금 요 아이들은 제가 봐서는 건강하다고 봐야 돼요. 왜냐면은 제가 목대를 다 만져봤거든요. 그런데 이게 뭐냐면 열에 의해서 아이들이 죽는 경우는 이렇게 뒤에 목대를 만져보면 이 뒤에를 만져보면요 이렇게 물렁물렁해요. 그러면서 얘가 딱 쓰러져 버려요.
그거는 병이 아니라 여러분 고온을 못 이겨서 그렇게 죽는 거예요. 다육이들이. 근데 제가 이제 저 뒤쪽에 있는 아이들도 그냥 대충 애들을 만져봤는데 거의 아이들이 목대가 아주 상당한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요. 아 그래서 하늘이 도우셨다. 뭐 이거는 하늘이 도우셨다. 뭐 이렇게 뿐이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왜냐면은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거는 어느 정도예요. 지금 제가 여기 매장이 40도가 넘어가는데 지금 밭이 걱정이 돼갖고 지금 이쪽에 있는 애는 목대를 다 만져봤는데 상당히 괜찮거든요. 지금 이쪽도 목대를 만져봤는데 아이들이 괜찮습니다. 아주 대품들인데요. 그렇지만 죽지 않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밭에서 아까 제가 한 3, 4개 정도 죽은 거 뽑아냈어요. 어떤 아이들이 거의 이렇게 죽냐면은요, 열에 약한 애들, 특히 이렇게 빨간색으로 된 아이들 있죠? 이런 애들은 이렇게 보시면은 물기가 밭에, 뭐냐면 물이 없는데 아니면 열이 많이 가하지 않는 데는 상관이 없는데, 열이 많이 가해진다든, 여기 다 똑같지 않다겠잖아요. 여기. 열이 많이 가해진다든지,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 뭐냐면, 이렇게 뭐냐면은, 이렇게, 다는 아니지만 죽는 게 나와요. 보니까 몇 개 죽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뽑아냈는데요. 이렇게 지금 보시면은 병이 아니어도 열에 의해서도 죽을 수 있다. 너무 덥기 때문에 42도. 하지만 지금 이렇게 보시면 조금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거는 안심적인 건 아니에요. 왜냐면은 일단은 다음 주까지 33도까지 예고가 돼 있기 때문에 아마 다음 주까지 잘 버텨야 되는데 저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하우스가 42도까지 올라가면 조금 힘들어요. 저도 힘들긴 한데 뭐 그냥 제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자연치유를 했잖아요. 버틸 수가 있어요. 만약에 혈관이 건강하지 않았더라면 이 기온에서 절대로 여기서 버티질 못합니다. 42도. 그래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오늘 일기예보를 제가 그 전문가분이 하는 거를 제가 들었는데요. 지금 여러분 저렇게 보면은 조금 이렇게 이파리가 조금 이렇게 뭐라갈까 누렇게 된 거 보이세요? 그런 거는 죽을 확률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너무 기온이 높다 보니까 이렇게 뭐냐면 입장이 많은 아이들은 그래도 괜찮은데 입장이 몇 개 없는 애들은 이렇게 밑에가 너무 고온으로 올라갈 때는 죽을 가능성이 있어요. 오늘 일기예보를 보니까 전문가분이 나와서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기온은 아주 시원한 거라고 말씀하시던데요. 그래서 아니 저분이 왜 저렇게 말씀을 하시나. 더워서 환장하겠구만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지구온난화가 해결이 안 되면 환경적인 부분이 해결이 안 되면 여러분 기온은 내년은 더 올라간다 합니다. 이 어찌 된 일입니까? 내년은 더 올라간다 합니다. 기온이. 그래서 저도 내년에는 대책을 더 세워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화이트 그린이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보시면 약간 마른 상태는 있지만 그래도 건강한 거예요. 요거는 이제 약 한 번만 주고 애들이 저기 하면은 건강한 상태를 유지할 거고요. 일단은 이 다이에 있는 아이들은 정말 죽는 아이들이 거의 안 나옵니다. 가끔 이렇게 밭에 있는 아이들이 지금 가끔씩 무너지는 이유는 물길이 있습니다. 물길.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수분을 많이 먹고 있는 아이들이 강한 열을 받았을 때 지열 때문에 죽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물이 들어왔었기 때문에 탄저병도 있었겠죠. 그것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도 생각보다 많이 안 죽고 선전을 하고 있지만 이거는 죽는 게 다 끝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왜냐하면 내일
내일 모레까지 아마 35도, 35도까지 하고요. 그래도 33도까지는 조심해야 돼요. 그래도 30도 밑으로만 내려가면 그래도 여러분 여기는 이제 견딜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너무너무너무 잘했다. 내가 이 여기를 이상해서 올해 많이 물을 안 주고 말리고 말리고 말려서 어쨌거나 얘네들을 이렇게 했던 거를 잘했다. 일단은 뭐 다 끝난 건 아니에요. 더 이 더위가 한참 가겠지만 일단은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기도 되게 온도가 높은 데거든요. 그런데 아이들이 지금 선전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일단은 몰라요 여러분. 왜냐면은 더위가 다 끝나지 않았고 일단은 조금 더 있어봐야 되지만 지금으로서는 그래도 많이 선전을 했다는 말을 해주고 싶고요. 그리고 전문가분들이 지금 날씨 전문가분들이 이거는 이 온도는 지금 이거는 시원하다는 표현을 하셨습니다. 내년에는 더 덥다고 하니까 이렇게 식물 키우시는 분들은 아마 그 여름을 더 철저히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여기 차각막이 95%예요. 그래서 여 위에다가 지금 이렇게 고온으로 내년도 올라가면 여기다가 한 겹을 더 쳐버릴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저 이거보다 더 온도가 올라가면 위험하죠. 얘네들도 한계가 있어요. 왜냐면은 여러분 지금 기온이 뭐가 문제냐면 자 낮에 기온은 올라가도 괜찮아. 자 얘네들이 여러분 보세요. 얘네들이 물을 안 준 상태에서도 고온이 50도가 넘어가도 견딜 수가 있다고 네이버에서 돼 있습니다. 그건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지만 뭐냐면 얘네들이 열을 식힐 시간이 필요해요. 밤에 열을 식혀야 되는데 여러분 제가 8시에 퇴근할 때 31도입니다. 그리고 20도로 내려가는 거 26도 27도 계속 내려가는 게 몇 시간뿐이 안 돼요. 그리고 오전에 또 9시 10시 되면 고온으로 올라가요. 그러기 때문에 죽는 아이들이 많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도 고온으로 올라가면 죽듯이 아니 그 뭐 죽음을 맞이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우리가 온열 증상이라고 해서 그런 것처럼 얘네들도 마찬가지죠. 아 심각하네요. 날씨가 이렇게 심각해서 이거 큰일 났습니다 이거. 그래도 얘네들은 이렇게 선전을 해줘서 너무 감사를 하고 일단은 다 끝난 건 아니니까 더 열심히 지금 관리를 해야죠. 뭐 죽는 거는 조금 나오겠죠. 뭐 안 나올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너무 고온으로 지금 올라가기 때문에. 아 밤에 기온이 좀 떨어져야 되는데 밤에 기온이 안 떨어지니까 당연히 죽는 게 나와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지금 제가 계속 이렇게 유튜브 방송을 해서 제가 창과 철화를 많이 갖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환경에는요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 창과 창철화는 곰팡이병을 잡고 가시면 우리나라 환경에 아주 잘 맞는 그런 품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지금 이렇게 보여드리지만 얘네들을 관리만 잘하면 뭐 응애라든지 어떤 병적인 거는 여러분 약이 너무 잘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뭐 약을 치시면 다 되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창과 이런 철화들이 창철화들이 많기 때문에 곰팡이병도 요즘은 약이 잘 나와 있어 갖고 그런 것도 잡고 갈 수가 있더라고요. 어쨌거나 제가 이렇게 창과 철화들을 창철화들을 많이 키워보면 우리나라 환경에 상당히 맞는 품종들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많이 듭니다. 어쨌거나 여러분 많이 덥습니다. 지금 이 방송을 하고 있는 이 시간도 4시가 다 됐죠. 그렇는데도 여러분 지금 40도가 되고 있습니다. 아주 살인적인 이 날씨에 여러분들 건강 조심하세요. 건강을 조심하셔야지 여러분들이 모든 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음식 관련해서 지금 해드릴 게 너무 많은데 못 해드려갖고. 제가 여러분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제가 지금 여기 42도, 45도인데도 여기서 버티지 않습니까? 제가 나이가 43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여러분 지금 40도에서 이 밭을 다 한번 훑었어요. 죽는 게 없나. 죽는 거 조금씩 나오죠. 많이는 아니지만. 지금 그 정도로 40도, 45도까지도 제가 여기서 하우스에서 버틸 수 있는 거는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보여드린 그런 음식들, 그런 나물, 뭐 이런 것들, 장아찌들, 뭐 이런 것들, 음식 같은 거를 먹었기 때문이에요. 그런 것들을 한번 보시고 여러분들이 참고하셔서 여러분들의 건강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이고, 엔젤 세비얼. 이게 자연군생인데요. 철화로 이렇게 예쁘게, 아주 예쁘네요.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랑스러운 아이들 보시고요. 이 힘든 여름이지만 힘내시기를 바라봅니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